한편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은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손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했던 그의 선의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조 교육감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개인의 부정과 비리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75만 명의 학생을 돌보고 7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서울시 교육 책임자를 이러한 사유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 법 감정에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습니다. 김영호 위원장은 당장 교육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서울 교육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